불빛이 뭔가 바짝바짝바짝 하는 흔히. 프로포즈 한다, 여기. 영이 안녕? 고구마 케이크, 아메리카노. 둘째 날, 이자 마지막 날. 첫 번째 일정은 아침 미소 목장에 가고 있습니다. 목장 좀 기대되네, 근데.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침에 눈까지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목장을 갈 날씨가 아닌데 싶긴 했는데 지금 약간 하늘이 개고 있어요. 그리고 비는 더 이상 오지 않고요. 다행이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굉장히 많이 짜증났었는데 지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갈 아침미소 목장은 목장이잖아요? 동물들이 있겠죠? 동물들 보면서 약간 목장 체험도 하고 목장에서 직접 기른 젖소라고 해야 되나? 젖소? 양? 그치. 젖을 사용한 치즈와 우유와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그런 것도 판매해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일단 제주도 왔으니까 약간 푸릇푸릇하고 풀내음도 좀 나고 동물도 볼 수 있고 좀 자연재해한 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가 산 쪽이라고 많이 추워서 겨울에 오실 거면 옷은 좀 단단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어떡해, 속아 마스크 썼어. 가장 먼저 송아지 우유를 좀 줘보려고. 훌훌훌 개쩔어. 이건 뭐야? 아, 흥민, 승기, 재석, 고검, 시완, 공검. 안녕, 예쁘다. 졌어예요. 이걸 이렇게 빼야 된대요. 친구야. 친구야. 우유 먹자. 시완이한테 줘. 어, 얘는 진짜 조그마한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 우와, 무섭다, 좀. 아, 이거 혓바닥 낼름거리는 거 좀 무서워요, 근데 좀. 어머! 이렇게 줌줌해서 먹나 봐. 어떡해! 약간, 오!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말라고. 거의 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네? 우와!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우와! 오리? 거위? 내 교감을 시도해볼게.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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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오, 오고 있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얘네 거위 같아. 오, 야, 무서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불러놓고 다가오니까 소리 질러서 미안하긴 한데, 너 좀 무섭다, 가까이서 보니까. 와, 어떡해, 너무 귀여워, 당신, 안녕! 시결 잡이정. 오, 완전 이거 똥개지. 시골 잡종이. 아, 너무 이뻐. 안녕, 애기. 안녕, 애기. 안녕, 애기. 아이고, 이뻐, 애기. 어, 포터존이다. 오! 쟤 왜 싸워? 쟤 왜 싸워? 돌담이 무너져 다칠 수 있으니 흰선을 넘지 말아달래요. 안녕. 먹이주기 체험장. How to feed a cow? Bird food at the cafe. 쭈쭈쭈쭈쭈. 원경이가 왔어요. 원경이 밥 먹고 싶어 왔었죠? 오, 애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어. 주걱에 넣어서 주래요. 말도 왔어. 오케이. 오, 어떡해. 귀여워. 밥 먹자. 이렇게 주는 거 맞아? 이거 폰이 아니야? 어, 눈 내니까 너무 이쁘다, 그지? 어, 이빨이 다 보여. 어, 어, 근데 나 손 물릴 것 같아. 어, 씻산다! 씻산다! 아니, 어디서 비 내리는 소리가 나길래 뭐야 했네. 파이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운데 치즈고 그 다음에 주위에 꿀이 둘러져 있는 거래요. 근데 이 꿀이랑 치즈를 섞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떠서 바게트에다가 찍어 먹는 거. 이렇게 꿀이랑 치즈 섞지 말고 이렇게 한 번에 떠서.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배고파 죽겠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치즈가 진짜 맛있다. 치즈가, 저는 꼬리내라는 치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꼬리내 하나도 안 나고 약간 우유 맛? 크림 맛 나는 엄청 꾸덕한 치즈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게 백종원이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 나와가지고 맛있다고 했던 음식이라. 이스탄불 음식? 치즈가 너무 맛있어. 요거트 먹어볼게요. 저 진짜 요거트 좋아하거든요. 이 그린 요거트도 따로 있긴 한데 요구르트다. 완전 맛있어. 많이 안 달아. 많이 안 달았어. 딱 적당하게 다네.
전체적으로 다 많이 안 짜고 킁킁한 냄새도 안 나고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스트링치즈랑 비교 안 해. 담백해. 그냥 다 고소한 맛만 나. 조금만 먹어봐야겠다. 약간 집에 가져갈 용이긴 한데. 달아. 이런 거 약간 기념품으로 사가면 좋을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너무 기대돼. 나 요거트 진짜 좋아하잖아. 딱 이 느낌 아시죠? 그 꾸덕한 그릭 요거트 느낌. 약간 요거트 꾸덕한 버전. 진짜 고소하고 담백해.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흑임자. 나 진짜 건강한데 맛있는 맛 알아? 아 진짜 먹어봐. 그리고 이게 안에 막 뭉친 결정들이 있어. 그거 막 유화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풀어지지 말라고 넣는 그런 첨가물 안 넣어서 뭉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안에. 근데 그 뭉침마저도 맛있어. 진짜 그 뭉침마저도 맛있어. 진짜 약간 우유와 치즈? 흑임자도 먹어볼게. 완전 고소한 냄새. 난 이렇게 근데 뭔가 깨끗하고 프레쉬한 맛이면 서울에 있어도 사 먹을 것 같아. 내 기준 가격도 나쁘잖아. 흑임자 먹어봐. 엄청 고소하죠 흑임자. 진짜 개고소해. 오늘 저의 베스트는 친구도 동의했어요. 카이마. 카이마 사왔어. 오늘 날씨가 흐릿하고 눈이 와가지고 오기 전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떡하나 먹장 갈 수 있겠나 싶었는데 아니 눈이 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눈 와가지고 경치가 너무 예쁘고 약간 막 엄청 막 흰눈도 아니고 약간 쌀이 눈? 눈발이 약간 흩날리는데 그래서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눈 내리는 날 먹장이라니. 잘 놀다 갑니다. 진짜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체험이었고 유제품 음식들도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